상황이었어요. 문성민 강하게 득점. 아, 문성민이 지금 서브 때리는 위치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왔단 말입니다. 야, 자기가 노리는 코스가 확실히 있었어요. 이번 시즌 네 개째 서브 득점을 만드는 문성민입니다. 송곳 같은 표현은 어떨까요? 지금 송명 문정원의 서브 안쪽에 꽂힙니다. 문정원의 서브 에이스.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휘어져 들어가는 서브죠. 스코어 18대 13. 계속되는 문정원의 서브. 달립니다. 날카롭게 쏩니다. 연속 서브 에이스.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져 들어오는 서브이기 때문에 예. 문정원 선수하고 몸이 정면이 되어 있어야 돼요. 19대 13. 마지막에 힘을 뺍니다. 3연속 서브 득점. 문정원의 서브 에이스로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한국도로공사. 그렇습니다. 이게 서브의 힘이라는 거죠. 예. 분위기가 지금 인상공사에게 넘어가려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이 서브 회전이 많습니다. 왼쪽 강하게 완벽한 스파이크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서브 리스도 완벽했고 토스도 완벽했고 공격도 아주 빠르게 상대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플레이였죠. 전광인만이 할 수 있는 플레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용수철처럼 탄력 넘치는 공격. 쳐내야 됩니다. 이소영 다시 한번 쳐내기 시도. 언더토스 이재영의 스파이크. 두 선수 사이를 관통합니다. 이재영 선수 주눅 들지 않네요. 아무리 서브가 많이 자기에게 오더라도 이게 예. 선수들이 위축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주눅 들지 않고 하는 모습이 역시 좋은 신인이네요. 슈퍼 루키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차가 페이크 점프로 블로커를 속인다면 속공은 빠르기로 블로커를 따돌리는 공격입니다. 세터와 공격수의 거리에 따라 속공을 A속공, B속공, C속공으로 나눕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3m 이상인 C속공을 퀵오픈이라고 하는데 OK저축은행 송명근이 잘 쓰는 공격입니다. 같은 팀 이민규 세터의 빠른 토스와 찰떡궁합입니다. 바깥으로 3단 보냈습니다. 찬스볼 어디로? 비속공! 아, 네. 김유리! 정말 깨끗한 속공이었네요. 파워도 이씨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블로킹에서도 굉장히 잘 따라다녀주고 있고 확실히 김유리 선수를 김산희 선수가 많이 믿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흥국생명에서도 함께 뛰었었고 이번에 다시 호흡을 맞추면서 네. 아주 호흡을... 주리치 서브 비속공의 김시훈입니다. 신의뜸 리시브 다시 한번 속공 득점 김시훈입니다. 연속 속공 득점에 3단 짧게 넘겼습니다. 김상희 만듭니다. 비속공 네. 완벽한 속공 득점. 네. 김희진 선수의 비속공인데요. 지금 높이와 스피드가 지금 정확하게 맞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배윤아 선수가 지금 뜨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높은 타점. 시간차는 실제 공격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페이크 점프를 뛰어서 상대의 블로커를 속이는 기술입니다. 한국전력 서재덕이 자주 보여주는 공격 유형입니다. 득점 있습니다. 오재성, 권준혁, 빠르게 들어옵니다. 전광인. 자, 제로한 공격이 나오는 것은 역시 서브 리시버가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좋은 토스 나오거든요. 예, 하경민의 서브. 이민규 시간차 맞불을 놓습니다. 오케이 서브입니다. 뚝 떨어지는 서브 잘 받았고 전광인 100%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점수 4대 4 동점. 전광인은 정말 무섭네요. 점수 굉장히 좋습니다. 공격 라인 뒤쪽에서 때리는 백어택은 가장 화려한 기술입니다. 현대캐피탈 문성민이 제일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어택 중에서도 앞에 있는 선수의 시간차 점프를 활용한 중앙 공격을 파이프라고 부릅니다. 공격수의 능력과 팀워크가 어우러져야 하는 필살기인데 한국전력 전광인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지 몰아줍니다. 루크
이제 왔죠. 자신감 있게. 아, 강력한 후위 공격인데요. 네. 점프를 엄청나게 뛰었네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 20살 이재현. 시간차 빨리 공격 정광인입니다. 네. 자,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너무 완벽한 가운데 파이프. 예. 네, 시원합니다. 빅킥을 후인정이 떠주면서 시야에서 사라지는 사이에 혜성처럼 등장하는 전광인의 파이프 득점. 서브 좋습니다. 유강우 백어택 레오 디그 성공. 오재성의 그림 같은 디그 백어택 맞불 터치아웃됩니다. 네네네. 자, 저는 권준영 세타를 칭찬해주고 싶어요. 예. 그 다음에 오재성 리베로. 아, 글쎄요. 엄청난 수비를 보여주면서 지금 정광희 선수한테 연결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은 준비된 선수 서재덕. 이동 공격은 남자보다 여자 배구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공격수가 빠르게 세터의 뒤로 돌아 올려준 공을 때리는 기술로 기업은행의 김희진이 가장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트 늦었습니다만은 자, 어렵게 볼 넘기고 있고요. 자, 동점으로 갑니까? 가운데도 있고요. 빠르게 갑니다. 이동석공. 자, 리시브나 찬스 수비가 정확하게 되면 어김없이 빠른 플레이를 사용하는 한국생명이고요. 네. 또 지금 전이 레프트에 김주하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팀을 활용한 조성아 세터죠. 자, 이번 세전 이동공 얼음살이 뛰었고요. 다시 찬스볼. 오른쪽 이동 공격. 네. 김희진의 완벽한 공격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김희진 선수가 지금 이동 공격할 때 그 타점이요. 황미경 선수 브로킹 위에서 들어갑니다. 예. 이동 공격은 이렇게 높은 타점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점프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김연아 리시브. 이번에는 브랜드가 까맣게 볼. 방신봉. 방신봉의 투입이 성공이네요. 하나거든요. 그렇죠. 신현철 감독이 지금 하경민과 방신봉을 교체를 해줬는데 이거 하나 바라본 거예요. 2단 공격에 대한 브로킹의 그 느낌은 아직 좋거든요. 유영찬 리시브. 다시 또 잡았어요. 방신봉. 자, 이건 결정타네요. 지금요. 세트포인트. 네트에서 한 3cm 이상 떨어졌어요. 손 모양을 정확하게 가져가면서 상대 코스를 막아줬던 것이. 자, 이건 노련미죠. 그렇죠. 자, 받치더라도 그냥 받치. 공격 서버. 바운드 됐습니다. 노미 브로킹! 유윤식 선수인가요? 아하, 유윤식 선수가 오히려 내 자리였던 생각이 든다라는 네. 얘기를 하잖아요. 조금 더 제스처가 커졌네요. 그러다 보니까 권준영 선수와의 이 포지션 경쟁도 되고 있고 아주 긍정적인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노미 막힙니다! 연속 가로막기 득점에 유윤식! 자, 이런 점들이 신치홍 감독이 윤식 선수를 선발로 지금 출장하게 하는. 네. 한 발 뒤에서 떠야 되는 시골입니다. 송명근의 공격. 여우여 디그 달려야죠. 문상민의 밀어넣기 받아내고 있는 OK저축은행 만들어졌습니다. 자, 송기체인데요. 연타 브로킹에 걸립니다. 자, 어렵게 살려내는 이민규. 자, 여우연 또 한 번의 디그. 문상민 스파이크. 여우연 받아냅니다. 성민에게 또 줍니다. 시모는 주전이었고 케빈은 백업이었단 말이죠. 네. 아, 지금 서브 좋은데요. 유광우 고준영 뒤에서 캐치가 됩니다. 다이렉트 킬 원핸드 캐치. 좋은 수비 강영준 먼 거리 후위에서 사실 블락킹 해줘야 되는데 블락킹을 안 뜯죠. 예. 자, 저런 정도의 공격은 그렇죠. 강민영 주고 이건 큰신영서 다이빙 디그 살려냈습니다. 에드가 블락하라. 노재욱 선수가 오늘 제대로 보여줍니다. 자, 노재욱의 다이빙 디그. 네, 라이트 쪽에서 아주 강한 강타를 수비했고요. 지금도 다이빙